이제 스무 살인데 막상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스무 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.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.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누군 무슨 데를 가고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재수를 하고 누군 일자리를 찾네. 가족들의 어루만진 그 달콤한 로맨스는 끝. 남은 건 그저 서두름과 서투름 뿐. 깃털 같을 줄도 만 알았던 스무 살의 무게. 이젠 바위가 될지 눌러 스무 살의 후회. Oh no. 이제 막 동화책을 뛰쳐나온 피터팬들 전부터 없었나봐 네버랜드. 약간의 해방감 약간의 안타까움 나선 세상에 드는 약간의 반감. 이미 성인이니 나 시침이 되고 싶지. 젊은 민 청춘이니 다 부질이 없어 really yeah. 내 가서 봐봐 철 들었어. 취직한 친구는 철 대신 서류 철 들었어. 난 애어른이었지만 이제는 어른아이 챙겨주는 엄마도 없어 끼니를 거른다. 스무 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될 거야.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.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20대 남성은 피리 받게 되는 거 중심이 두려운 군입대 영장. 멀게 느꼈었던 이 현실이 돼 어릴 적에 크면 통일될 거래라던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믿었네. 현실은 건실한 1급의 현역 대상자. 건강이 멀쩡한 친구도 4급인데요 난 왜 쓸데없이 건강하기만 한 거냐. 국방의 의무 그건 청춘 사망 선고야. 국가가 인정한 합의 10%를 시기에 시기 꽃다울 시기 날리니 군대를 깊이에 깊이 20대 뭐래도 화려할 때 꽃이 핀 청춘을 불태우려 하네. 지겨운 입시를 마치고 졸업한 순간 사회란 학교에 입학 후 강제 휴학 당하게 된 20대 남성에게 용기의 박수를 60만 국군 장병에겐 감사의 악수를. 20살이고 좋은 날이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. 근데 이게 뭐니 아무것도 아니잖아.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그냥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평범한 어른이 된 거야. 20살이 되고 세상이라는 학교 왜 입학했지만 거긴 선생님도 없더라고. 누군 재수해 누군 군대 가겠지만 마냥 순수했던 이때를 잊지 마. 어른 그거 별거 아니니까. 어른 그거 별거 아니니까. 그거 별거 아니니까. 진짜 별거 아니니까.